기억하는 김포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가졌었지요. 그리고 2024년 세월호 10주기를 맞아서 우리가 기억하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약간 춥지만 김포 시민들, 또 개신교인들, 또 카톨릭 신자, 우리 모두 함께 누구이든 우리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정체성이 무엇이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갖게 되어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감사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추모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때에는 종료되었을 때, 죽음이 종료되었을 때, 또 사건이 모두 종료되었을 때 마무리하고 우리가 추모라는 말을 보통 쓰지요. 그러나 미수습된 희생자, 그 가족들이 여전히 종료되지 않은 시간을 살고 있고, 오늘 제가 만난 다윤이 은환의 가족 역시 오랫동안 종료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상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정권교체가 있었고, 또 세월호를 몹시 관심 갖는 정치인들이 주류가 된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세월호 참사에 관한 진상은 미처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조사는 종료되었고 우리는 10주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슬픕니다. 부끄럽고 화가 나고 슬픈 마음으로 202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했습니다. 김남주 시인, 오늘 우리 김종명 선생님께서도 5.18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광주 5.18이 일어나기 전에 조직된 시민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5.18 때 광주에서 민주화 함정이 가능했었던 데에는 시민들 가운데 깨어서 조직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5.18 광주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광주 전체가 어둠의 도시 같고 거의 죽음의 도시 같았던 지역이 있습니다. 10년 전 세월호 사건이 나고 세월호 유족들에게 제일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5.18 유족 어머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흩어지지 말고 모여있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이 모여서 투쟁하고 10년 동안 이렇게 지탱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유족들에게 제일 먼저 도움을 주시는 분이 또 세월호 유족들이 되셨습니다. 왜 이 땅에 이렇게 대형 참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왜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발뺌하고 해명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모른 체하고 만 있는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하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꼭 다시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기억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소문을 입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아들들과 함께 걸어가니 나 그대를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디